반갑습니다. 아, 정말 오랜만입니다. 제가 살았나 죽었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오랜만이죠. 한달 반, 두 달? 그쯤 된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. 자,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신규 또 이쁜 또 절지동물들이 입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 또 특집으로다가 또 새로 들어온 우리 밀리패드 한 종을 소개할까 합니다. 자, 색깔부터가 일단 상당히 화려하죠? 그죠? 그래서 뭐 영상을 제가 자주 못 올리는 부분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좀 관리할 생물들도 좀 까다로워지고 아무래도 온도 관리 그리고 이제 뭐 택배 같은 것도 이제 함부로 못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이 좀 늘어납니다. 일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을 이렇게 많이 자주는 못 찍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자, 연말이고 이제 뭐 회식 자리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뭐 엄청나죠? 그죠? 뭐 어른들은 그럴 테고 아이들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모임도 있을 테고 뭐 그럴 텐데 아무튼 지금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베트남 레인보우 밀리패드라는 아주 화려하고 예쁜 밀리패드입니다. 자, 색깔만 보시더라도 일단 엄청 화려하죠? 흰색에다가 빨간색, 빨간 다리. 그리고 요 위에 감도는 이 무지개 색깔, 요이 등각. 야, 상당히 아주 소장 가치가 높고 애완용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밀리패드의 사육 방법은 다들 동일한 거 아시죠? 발효톱밥입니다. 발효톱밥. 바닥재는 간단하게 발효톱밥으로 이렇게 깔아줬고요. 수태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좀 덮어가지고 수분 유지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얘네들이 뭐 수태를 뭐 먹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수태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발효톱밥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높이 깔아주셔야 애들이 땅속에 버러우도 하고, 그다음에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,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낮게 깔아주시면은 애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금방 또 바닥재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주식으로는 이제 야채, 그죠? 야채랑 발효톱밥이 있는데 친구들 겁이 좀 많습니다.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건드렸더니 좀. 이 친구는 겁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다리 색깔 보면 상당히 빨갛습니다, 그죠? 얼굴도 빨갛고 아주 색깔이 상당히 화려한 종입니다. 뭐 거기에 비해서 가격은 또 그렇게 뭐 비싸지 않고 저렴한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다큰게 아니고요. 이 친구의 한 1.5배까지 큽니다. 요 친구들은 조금 작은 친구들이죠,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이언트 종까지는 아니고 중형 밀리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땅속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우리 귀염둥이 레인보우 밀리패드. 자,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사육 정보라기보다는 요좀 개체 소개를 좀 하려고.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랜만에 옛날에 한번 국내에 정식 수입돼가지고 이제 2005년이었나 제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한번 이렇게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메이팅도 해가지고 새끼들도 많이 봤었어요. 그만큼 뭐 짝짓기나 메이팅도 쉽기 때문에 뭐 암수 구별까지는 저희가 분양은 안 합니다. 완성체가 아니라서 뭐 구별은 할수 있지만. 하려면 다리를 펴가지고 얘들 생식기를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수 따로는 아니고요. 여러 마리 그냥 이렇게 합사해 놓으시면은 뭐 쉽게 새끼를 볼수 있는. 지금 살살 움직이죠, 애들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땅속에 또 파고들고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상당히 활발한, 그죠? 아주. 자,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. 우리가 이벤트를 합니다. 자. 뭐 오늘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연말 동안에 크리스마스 요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이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또 셀먼 핑크 버드 히터 입문용 타란툴라 아주 크게 대형종으로 자라는 그 타란툴라 유체를 11,000원에 상당히 하는 유체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으니까 또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주 땅을 잘 파고 들어가요. 어우, 굴착기야 그냥, 그죠? 북한 인민 아주 공화국. 자, 땅굴을 잘 파는 우리 밀리패드 친구들 상당히 활발합니다. 이렇게 또 들어가. 너도 들어가려고. 들어가. 자, 그렇습니다. 그죠? 오랜만에 이렇게 뭐 오늘은 뭐 야무진 정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새로 들어온. 뒤에 꼬리에 보시면 꼬리에 가시도 이렇게 이쁘게 하나 있어요. 그죠? 가시라기보다는 돌기인데, 꼬리도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. 꼬리 끝에 빨갛고, 얼굴도 빨갛고,
몸은 하얀색에다가 레인보우, 이런 좀 무지개 줄무늬 이렇게 있는 상당히 화려한 친구니까 직접 보시면 더 이쁜 애들입니다. 싸게 분양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매장 방문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겨울에는 택배가 좀 힘들죠, 그죠? 아무래도 매장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자, 오랜만에 뭐 생존 신고도 할 겸 제가 요새 뭐 아무튼 이래저래 좀 겪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신적으로다가 이렇게 조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뭐 일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가끔 이제 매장을 제가 좀 비울 때가 좀 많습니다. 요새 좀 일이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매장을 좀 조금 늦게 열거나 뭐 이렇게 비우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거 좀 너무 죄송한데 정말 예,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매장 오시기 전에는 항상 전화 통화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은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남은 연말 뭐 일주일도 안 남은 올해죠, 그죠?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이제. 일주일 딱 남았는데 올해 정말 뭐 2016년에 뭐 좋은 일도 있었으실 테고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전 개인적으로는 좀 올해는 조금 많이 힘들게 보냈습니다. 내년에는 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.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. 건강이 최고니까 술, 담배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뭐 저도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닌데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. 자, 모두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보다 더 행복하고 아주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베트남 레인보우 밀리패드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친구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쯤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바로 한 일주일 간격으로 또 영상이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